네, 안녕하세요. AB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선진 종목 되겠습니다. 선진 코드번호 1364902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3일 오후 12시 2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선진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국내 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782개가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하락 종목은 543개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보시면은 장 초반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려줬고요. 많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고점에서 놀고 있고, 지금 외국인 기관 쪽에서 지금 양매도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보시면은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계속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S&P 500 지수 시가 종목 큰 놈들로 해서 3분의 1의 기업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84%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너무 여태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대한민국 공매도가 시작이 되었죠.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면서 대형주 우량주 위주로 지금 현재 공매도가 재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개별주들 그리고 관련주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조금 긴 호흡으로 조금 천천히 가셨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진 좀 가지고 왔는데, 선진에 대해서 짧게 기본적 분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이라는 기업은 식료품, 음식료 관련주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곡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관련주들 보시면은 뭐 현대사료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한일사료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 팜스토리도 상승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편입으로 선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가총액은 4,696억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 15.48%. 외국인 보유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가 조금 탄력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것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림 쪽에서 이제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튼튼한 회사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동사는 배합 사료 제조 및 판매업 그리고 축산물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배합 사료 및 축산물 제조, 판매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매출의 5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배합 사료죠. 군산 공장 신설로 인해 현재에는 일산, 1000메가 T 규모까지 성장을 했고, 시설의 현대화 및 양돈의 수직 계열사를 통해 돼지고기를 생산을 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168% 증가를 했고, CJ 제일제당, 에버랜드, 버거킹, 주요 대형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편의점에도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냉장 간편식 출시 등으로 유가 부분에서 성장이 유효하다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당기 순이익이 이제 2019년에 이제 214억인데 2020년 들어서 이제 852억으로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고. 부채 비율이 근데 조금 있다. 부채 비율이 조금 있는 것은 조금 감수를 해야 된다. 자기 자본 이익률, 굉장히 크죠? 24.25%입니다. 성장성이 조금 두드러진다.
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재무제표 한번 보자. 재무제표. 당기 차입금이 397억. 이익잉여금이 313억 정도. 회사는 지금 하림 쪽에서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염려는 되지 않아요. 근데 부채 비율이 조금 높네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 191.58%. 0674. 예전에 뭐 유상증자를 했긴 했는데 그다음부터 안 하는 거 보니까는 조금 좀 생활이 나아졌다라는 거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었고, 지금 현재 쉬어가면서 매집을 하고,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지금 2차 파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기관 쪽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이죠. 얼마 가격대 얼마죠? 지금 현재 18,0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적인 우상향을 조금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매물대 19,800원을 지금 현재 넘었습니다. 거래량 좀 조금 더 크게 키워주면은 한번 그냥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 조금 아쉽네요. 그쵸? 근데 지금 현재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다 전체적으로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선진의 큰 기대폭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김명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AP 투자 연구소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위쪽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두 가지 종류,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뭐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식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 강의에 대해서 캔들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강의 자료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강의 자료.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뭐 곡물 국제 가격 추이라든지 뭐 테마 분석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 관련주 요런 것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요. 초록색으로 좀 깜빡깜빡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몇인가요? 7시부터 전일 증시 그리고 미국 시황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략을 해야지 좋을까라는 거를 간략하게 당대 이슈하고 시황을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를 해 두시면은 계속적으로 좀 편하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이 시작이 되면 한일 전공 현재가 1180원 기준 매수 목표가는 1215원이고 선절가는 1100원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파라텍 나왔었죠? 파라텍. 지금 보시면은 한일 진공이 21.08%로 거의 뭐 상한가 비슷하게 올랐었고요. 파라텍이라는 종목도 10.12%에 대해서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 종목은 공부 목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을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VIP로 들어오시면은 천천히 일하시면서 수익 많이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